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6 20대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종수입니다. 다음 달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 간의 치열한 열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시 갑지역구의 후보들 만나서 정책들를 들어봅니다. 먼저 이번 대담은 사전 녹화로 진행됐고 대담 순서도 사전 추천 방식으로 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5번 무소속 김영규 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총선 출마하시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기호 5번 김영규입니다. 여수 시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에 국민의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 이후에 경선 과정에 여수 시민들 지상 보도에서도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정당이 탈락되신 분을 올려서 1등이 만들고 1등이 돼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호소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서 무효화가 됐습니다 무효화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을 전략공천을 주고 저희들은 이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비통합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저는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에서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엄중한 여수 시민들 현명한 판단 해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저 김영규 여수의 봉사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여수시 만들겠습니다. 딱한 번입니다. 꼭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여수 시민의 상무심으로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호소합니다. 기호 5번 김영규,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 꼭한번 도와주실 것을 강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표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공약도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다면은 이번에 우리 이개월 전에 그 경도 복합 리조트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인천과 여수에 세 군데 중에 우리 여수가 탈락이 됐습니다만 투자 유치를 못해서 안타깝고 또한 국가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여수 같은 데는 충분히 하나 줘도 되는데 거기 미치지 못했다는 게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무능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기관에 다니시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또 지역 발전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고 굴지의 투자자도 있습니다. 저가 당선이 되면은 중국 북경과 연변 이분들 제주도 투자할 분들 여수로 모시고 오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 굵직굵직한 기업도 있습니다 저할수 있습니다 꼭 이번에 김영규 도와주세요 그런 것 해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것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시의원이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 오면 은그 줄서해야 됩니다 당 공천 달라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여수시의 입법부입니다. 또 생활정치입니다. 또 우리 여수시 행정의 감독, 견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따라다니기나 그 시간 다 버립니다. 명절 때 되면 온 도로를 막을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그런 걸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활용 문제와 관련해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참큰 우리 여수의 수건 사업이고 큰 관심사입니다. 4년 전에 국회의원들 여기 얘기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못 했습니다. 세계 박람회장 활용 여수 시민 여러분의 연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한 사람의 방문객이 강강 한팀두 팀보다도 더 큰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에게도 홍보 효과도 큽니다. 우리 여수의 또 세계적인 문화 효과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계 각국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이 됩니다. 박남회장 마이, 마이스 산업이 잘 육성된다면 관련된 우리 국가산단. 또, 가냐 이런 연관 산업들도 잘 되고 또 신기술도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그게 잘 되면 은 박남의 장에 모든 게잘 되면 우리 원도심에 그분들에 와서 경제도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남의 사후 활용과 관련하여 확실한 하나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집중하면 은 성공됩니다. 그게 바로 결제 해제 아니겠습니까? 저 김영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으로 세계 박람회를 치러냈습니다. 근데 그 사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김영규 국회의원 되면 은 기필코 여수 30만 시민의 수건 사업 꼭 일으키고 말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김영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시민들 믿고 보내세요. 저 열정과 정열 다 쏟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보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이것도 뭐 대한민국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디고 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략하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죠. 단편적이면서 일시적인 행정으로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 김영규가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유화를 위한 24시 여수시는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재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미쳐서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의 받침이 돼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교육도 아직까지는 미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성장 환경이 편한 도시로 다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한 우리 여수시에 붙잡을 수 있는 여수시 찾아오는 여수시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사문수 지역 멀티종합복지관을 꼭 만들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위해 보육 시설도 되고 경, 경력 단절 시설, 또한 어머니를 위한 시설, 재취업, 문화, 또한 어르신들이 삼대가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산단입니다. 국가 산단에는 지역민들의 피해는 다 보는데, 취업이 약합니다. 취업이 지금 해봐야 1 0밖에안 됩니다. 저 당선되면은 사장 바지를 잡든, 해장 바지를 잡더라도 꼭30% 기준선까지는 올리겠습니다. 지역 피해, 피해를 보면서도 그런 여권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저 김영규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저 김영규는 이번 경선 때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 비통하고 애통한 심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여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껏 온 힘을 다해 사선 의원 동안의 생활에 여수 시민들에게 봉사했습니다. 그 인정받았습니다. 무소속 눈치 안 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걸치고 또각 부처 걸치고 청와대까지 걸쳐서 하시라도 우리 여수 지역 일이라면 달려가서 일하겠습니다. 여수 시민들 일이 배짱 있고 포부 좋고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김영기에게 이번 억울한 누명도 가슴이 저는 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면서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수토박입니다.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봉사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시민 여러분께 제가내 일이면 알 것을 거짓말 하겠습니까? 16년의 의정생화를 했던 저가 어떻게든 시민의 손발이 됐던 경험을 갖고 국회 가서 도더큰 일을 하게끔 여수 시민들이 키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검증받았습니다. 꼭단한 번이라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시 희망 있는 도시 행복한 도시 꼭 지표로 만들,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